축구에서는 필드 안에서 위치를 고수하거나 누르고 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틈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 상대를 헛된 공간으로 달리게 하고 좁은 길로 가로질러 패스를 넣고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수비수들이 만든 빗장한 틈을 찾는다. 독일의 축구 전문 작가인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의 축구란 무엇인가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스포츠처럼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저 웃으면서 스포츠를 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커지는 건 당연지사. 그렇다 보니 응원하는 팀의 패배는 일상의 감정을 흩뜨려 놓기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퍼컷을 날릴 만큼 강렬한 왼발 숱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오늘도 골인 지점을 향해 고군분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이성복 시인의 시집 레이어의 반달아에 수록된 시창작 연습 1입니다. 시창작 연습 1. 이성복. 우리 집 방바닥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너무 높을 때는 아내가 엄마 대신 나를 몹시 때릴 것 같고 너무 낮을 때는 봄 대신 가을이 쳐들어와 내 기쁨 패대기 칠 것 같다. 나는 우리 집 방바닥이 계단처럼 여러 칸이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계단에는 결혼하기 전 알던 여자를 눕히고 그 바로 위 계단에는 그녀가 낳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눕히고 싶다. 눕기 싫다고 아이가 앙탈하면 내가 대신 기저귀 차고 들어눕고 싶다. 아니면 피로에 지친 암캐미처럼 나 혼자라도 알까고 싶다. 그리고 문득 눈 감으면 그 모든 계단들이 부채살처럼 접혀 아무도 내 생각 들여다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번 주도 역시 힙합 장르에 관해 알아볼 시간이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죄악에 김봉현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네. 흑인 문화 전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그렇다고 해야죠, 방송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허슬입니다. 네. 저는 일단 뭐 허슬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허슬러가 떠오르는데요. 아까는 허들을 말씀하시던데. 달리기 할 때 그 허들. 네. 전혀 관계없는 단어로 착각하시는 것을 보고서. 착각한 게 아니라 네. 저 이제 단어가 물밀듯이 파도처럼 여러 단어가 동시에 떠밀려 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두산 베어스의 허슬두까지 생각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해 주시고요. 예. 네. 허슬 그러면 저는 이제 유명한 네. 성인 잡지 허슬러가 단박에 떠오르는데요. 네.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허슬에 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허슬이라는 게 힙합 음악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허슬러 하면은 그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네. 양대 산맥인 허슬러라는 네. 잡지가 떠오르는데 물론 그 허슬러라고 하면 약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남봉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전을 검색하면 뭐 사기꾼 네. 아니면 남봉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 허슬이란 네. 단어의 뜻이 네. 뭐죠? 허슬.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마치 사랑과 같은 거다. 모르시는 네. 겁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이런 거 보통 잘 네.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기대됩니다. 오늘 네, 어떤 네, 얘기를 네, 할지. 네. 아무튼 그 허슬러가 이제 뭐 남봉꾼, 뭐 네. 허랑방탕한 사람 네. 이런 뜻이라고 해도 힙합 음악이나 그 문화권에서는
기존의 정의와는 좀 다르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는 아닌데 그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의미로 여러 가지 뜻이 이제 파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힙합에서는 좀 거리의 삶과 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남봉을 피고 사기를 치려면 뭔가 합법이기보다는 좀 불법이어야 되고 네. 뭔가 양지보다는 음지 그리고 또 거리와 뒷골목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힙합에서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돈이 된다면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의치 않고 어떤 일이든 돈벌을 위해서 하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켜서 허슬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남봉질이라고 했을 경우 네. 그게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저 친구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작업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흑인들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만 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몹쓸 작업까지도 다 하면 그걸 보고 이제 아, 저 친구 작업을 열심히 하네. 저 친구 허슬 제대로 하는데. 저 친구 굉장히... 삶의 자세가 좋아.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 잠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인데 지금 굉장히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우죠.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네. 누굽니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김봉현 씨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제가 그 말에 맞아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허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허슬이라는 그 뭐 키워드 말고도 모든 뭐 흑인 음악, 힙합 문화를 바라볼 때.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 바라보면 네.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래퍼들도 그렇고 이 흑인들은 본인들이 정말 뭐 마약을 팔지 않고 아니면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아예 생계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핑계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절박하고 절실하고 뭐 오늘 이야기 나눴던 친구가 내일 뭐 총에 맞아 죽어서 실려나가고 약간 이런 환경에서 그런 도시 민민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흑인들은 그런 불법 합법에 대해서 전혀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러한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운명을 타고난 이러한 환경에서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러 가지 일을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흑인들한테는 자부심과 자기 자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아, 그걸 또 자부심까지 느끼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흑형들에게는 이제 합법과 불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그것이 허슬을 한다는 것은 생존이냐 뭐 죽음이냐 그 테두리 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허슬을 한다 이런 게 심지어는 마약 판매를 한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래퍼들의 가사를 보면 예전에 NBA 특집에서도 한 것 같은데 흑인들이 이제 래퍼들이 말할 때 뭐 우리 흑인들은 랩 아니면 농구밖에 성공할 길이 없다. 그 두 개 아니면 그냥 마약 팔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될 만큼 뭔가 이 불법적인 일을 거리의 일을 상징하는 일이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 굳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허슬한다라고 하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리의 일은 뭐 마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쓰이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예술가도 그렇고 이제 문학 뭐 소설가 시인들도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뭐 지조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팔려 나갔다 약간 뭐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변절했다. 네, 변절했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작가나 예술가한테 정말 생존에 관련한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런 허슬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마약을 판다고 해서 그 불법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굳이 뭐 미화할 필요성이나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그들을 온전히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마치 세계 3요소가 빨강, 파랑, 노랑이듯이 네. 흑형 문화의 3요소가 농구와 랩과 마약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으나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처럼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게토 지역에서 자고 나란 흑인들에게는 마약을 파는 행위는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허슬이라는 단어가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의 일들,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인 일보다는 더 불안정하고 뭔가 위험하잖아요. 어떨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파생되냐 하면 되게 합법적인 일보다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야 되고 조금 더 수완이 필요하고 때로는 네. 상대방을 좀 속이고 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허슬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남봉질을 한다. 네네. 그러니까 남봉질이라는 게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네. 노략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네. 친구와 때로는 네. 가족들에게도 마치 남봉질을 하듯이 네. 그 상대의 마음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저 친구 허슬 제대로 하는데 네. 저 친구 허슬러야. 저 친구 프로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무슨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여자의 마음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예. 수완이 좋다. 그것이 비록 남을 속이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수완가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래퍼들은 뭐 나는 뭐 바퀴벌레에게도 뭐 살충제를 팔지 뭐 이런 가사들이 예. 있어요. 아 진짜 있는 예. 겁니까? 예.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I'm a Hustler라는 네.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 말은 곧 그만큼 내가 뭐 사기를 잘 치고 그 수완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슬러고 나는 존중받아야 돼.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네네. 스트리트 크레디빌리티에서 얘기했잖아요. 거리의 신뢰도. 오늘 네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아, 네네.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런 거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사기 치면 뭐 거리 신뢰도 몇 점 아, 올라가고. 일단 바퀴벌레한테 살충제 팔면은 이제 네. 플러스 1000점. 아, 플러스 네. 1000점. 네. 살충제 팔면. 네, 그렇습니다. 아, 나도 F킬러 좀 팔 줄 아는데. 아무튼 그 네. 지금 이제 허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이 흑인들의 힘겨운 삶과 직결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분투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스트러글. 네. 그러니까 공식 그 정제된 영 단어로는 스트러글이죠. 투쟁 뭐 이런 건데 네. 힙합에서는 그것이 허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삶에서 분투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허슬한다. 허슬하드한다. 그럼 열심히 산다. 열심히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다이하드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큰 히트를 치던 힙합 노래 중에 하나가 허슬하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네. 이게 네. 우리가 문학 라디오잖아요. 네네. 돌고 돌아서 네. 드디어 왔네. 어디로 왔죠? 왔어. 왔어. 왜냐하면 내가 네. 들어보니까 내가 허슬하고 있는 거야. 신인 작가로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네.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면 돈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아니요, 있는데 그 굉장히 페이크 이거 힙합에서 이러면 마이너스 2000점인데 아 마이너스 2000점입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네. 그게 이 흑형들의 허슬과 네.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허슬의 의미가 맞닿고 네. 저희가 드디어 네. 그 인터넷 문학 라디오에서 왜 흑형 이야기를 하느냐는 비난이 빗발쳤어요. 네. 빗발치진 않았고요. 네. 칭찬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칭찬은 조금 네. 있었고요. 네. 비난이 이제 주로 비난 일색이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받았네요. 네. 그리고, 아무튼 네. 김봉은 평론가 안 잘리고 한 3주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뭐 별 네. 상관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와 네. 무관하게 그 다시 제가 좀 첨언하자면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또 셀프메이드 네. 자수성가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수성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자수성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 허슬인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셀프메이드가 그런 개념인데 네. 저는 셀프메이드를 처음에 딱 듣고 네. 그 원래 이제 이종이 교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셀프메이드 뭐야? 자웅동체인가?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허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 들었고요. 고군분투. 네. 어쩐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불끈 솟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들이 쓰는 말처럼 허슬 하드하게 생을 지켜내야 할 것도 같고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네, 뵈야죠.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허슬 하드 하시고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숨겨놔. 많은 특집들이 있어왔지만 오늘 방송이야말로 진정한 특집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듣던 목소리가 아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문장의 소리에서 PD를 맡고 있는 제가 작가 예방 코너의 특별 DJ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방송에 DJ를 맡고 계신 최민석 소설가가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집 코너를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SBS 라디오 프로그램 책하고 놀자의 류철민 PD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아니, 남자들끼리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네, 좀 저는 지금 SBS에서 책하고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진행은 저희 최혜림 아나운서가 하고 있고 담당 PD로 지금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민석 작가랑은 제가 그 책하고 놀자에서 이미 이 희대의 연애소설 쿨한 여자를 저희가 되게 발빠르게 이미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괜찮으시면 저희 책하고 놀자 6월 21일분을 꼭 들으시면 거기 최민석 작가님의 쿨한 여자 다른 버전 공중파 버전도 있습니다. 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주인공 게스트 분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5월 말에 나왔어요. 이 경장편 소설 쿨한 여자를 내신 최민석 소설가 오늘 이제 메인 게스트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신 어떤 소감도 들어보고 거기에 관한 어떤 그 좀 재밌고 어떤 유쾌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소설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2010년 단편 소설 시티 투어 버스를 탈출하러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2012년 장편 소설 능력자로 제3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아주 그 장안의 화제가 됐던 산문집이죠.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라는 에세이와 그리고 최근 경장편 소설인 쿨한 여자가 있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화려하신데 우리 최민석 작가님. 소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고요. 아까 류 PD님 말씀하실 때 너무 받아주고 싶었는데 네. 받아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최민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제가 항상 DJ 자리에 앉아있다가 반대편에 앉아있으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아, 필모를 얘기하실 때 왠지 뒤에 백상영화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책들이 확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 역시 PD시라 네. 영상적으로 또 그렇죠. 받아들이셨네요. 네. 필모가 엄청나시네요. 부끄럽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연출이 우리 김경주 시인이 이제 DJ를 하니까 네. 평소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진행했는지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말은 안 했지만 네. 그리고 또 이 최민석 특집이라기보다는 또 김경주 DJ 특집으로 보는 재미도 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의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호에 들어 나온 느낌이 자,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이 책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어떤 아주 유쾌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이 소설이 굉장히 지금 많이들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쿨한 여자 이 제목에 그런가요?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불을 피웠죠. 예. 네. 그 작가님께서 이 제목을 지으실 때 아주 특별한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 그 쿨한 여자라고 제목을 정했을 때 쿨하다는 말은 90년대 유행어였잖아요. 그 심지어 그 한 음악 평론가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할 때 여러 장르에 갇히지 않는다는 모 김모 씨 모 봉현 평론가는 쿨하다는 말이 사어다. 이젠 죽은 말이다. 그걸 어떻게 소설에 뻔뻔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는 또 80년대에 죽은 단어다. 여성이면 여성이지.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에 다 죽었던 용어를 왜 소설 전면에 끌어들이냐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 비판 뭐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던 단편의 그러니까 지금 경장편 쿨한 여자의 일부가 사실은 단편 소설이었어요.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쿨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2, 3, 4부를 다 읽지 않아도 일부만 읽어도 여운을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단편 소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자
아, 굳이 경장편 제목을 네. 쿨한 여자로 붙인 거죠. 예. 제가 좀 고집을 부린 건 인정합니다. 아, 제목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약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소설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네. 나오던 그런 제목. 예. 그 당시 남자 뭐 잃어버린 남자, 여자 뭐 예. 이런 거. 여자의 남자. 어, 뭐 그런 느낌인데요. 예. 80년대 느낌. 제가 원래 복고 좋아하거든요. 그쵸. 레트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단편 소설에 대한 확장이지만 예. 감정적으로는 고집. 어렵다. 굉장히 강하다는 최씨 고집이거든요. 예. 예. 고집을 지킬 때는 그 또 지켜야지. 편집자와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어떤 후보들 제목에 해당하는 제목에 네. 상당히 또 그 많이들 이야기가 됐잖아요. 홍대 인근에 굉장히 떠들썩한 최민석 네. 후보작이 한 뭐 한 30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최민석 작가가 최근 신작을 내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재밌는 거 뭐 기억할 만한 거 있으면은 아 가장 최종까지 경합을 붙었던 제목은 좌우지간 그녀는이었고요. 아 좌우지간 그녀. 네. 그거 외에 뭐 미련의 미련함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서 또 얘기한 거는 몇천 피트 고도의 그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몇천 피트를 떼고 뭐 고도의 그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백해슬 노린 건가요? 예.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쿨한 여자보다도 방점이 최민석 연애 소설 이 연애 소설에 좀 방점이 있지 않나? 그것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하루키 이 소설 분위기도 이제 하루키랑 좀 비슷한데 PD님도 그렇지만 저도 하루키의 독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최근 신작 제목을 저도 기억을 못해요. 아, 그 졸라인 거. 아니 공중파 PD께서 네, 예, 바른 언어 사용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요. 그 무슨 색채가 없는 무슨 다각기 뭐뭐뭐뭐의 술 뭐뭐 그의 술래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제목 보면 그거밖에 안 나요. 민혜경의 뭐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목을 갖다 붙인다는 거는 작가 이름이 제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소설 제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 되면 아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도 좀 만용을 부린 거죠. 네. 제목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네.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본격 연애 소설을 지향한다고 해도 좀 그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연애에 대한 순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여운으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능력자에서 그리고 이 쿨한 여자에서 이어지는 어떤 작가님의 특별한 어떤 연애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자전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소설을 예. 이 잠깐 책 좀 빌려주시겠어요? 예. 소설을 딱 펼치자마자 첫 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 소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등장인물과 배경 역시 허구이다. 그러니까 능력자는 제가 일정 부분 자전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작가의 말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것은 철저한 픽션이다라고. 아니 근데 소설에 누가 이렇게 소설은 다 픽션이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졸라 내 얘기다 이런 네. 그런 어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네. 또 그 그렇게 의도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아 네. 이게 자전적 소설이라고 읽어달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네. 저는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고요. 또 실제로 아 정말 허구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여 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좀 그걸 네. 깔아놓은 거죠. 이 능력자를 통해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나오신 이후에 굉장히 어떤 최민석 작가 특유의 어떤 그 캐릭터 굉장히 어떤 그 동료 작가들에게 또한 어떤 많은 독자들에게 아주 유니크한 어떤 그 특징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최민석 작가의 소설의 뒤에 작은 곁을 차지해서 이 최민석 소설의 캐릭터들은 그냥 그 보험에 들어도 된다. 이런 말 추천사가 아주 좋았어요. 제 그 소설이 이제 좀 약했는데 김경주 시인의 추천사로 인해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 작가들이 이제 캐릭터의 어떤 이름을 짓는 작명이랄지 혹은 어떤 그 성격을 구현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최민석 작가의 특유의 어떤 또 본인만의 어떤 그 원칙이나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름 붙일 때 그냥 뻔한 이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컨대 그냥 작중 인물이 이제 뭐 최민석이다, 류철민이다, 김경주다 그러면 너무 세상에 많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인물의 캐릭터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별명을 쓰려고 하죠. 아 네. 이름보다는 별명에 네, 가까운. 별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소설가는 또 고민이 있는데
과장과 허풍으로 점철된 소설이면 그렇게 그냥 별명을 갖다 붙여도 돼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소설에는 뭐 앞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본명은 끝까지 안 밝혀져요. 그냥 앞잡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만들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그 경도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도진은 사실 그 원빈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아, 예 그냥 너무 구체적인 독자를 의식을 했었네요. 예, 예. 원빈 씨 한번 만나자 이런 차원에서 쓴 거고 그리고 뭐 성을 김이박채로 쓰면 너무 뻔하잖아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주로 쓰는 성은 경이나 위나 뭐 이런 인물 이런 성들 주로 선호하는 편이죠. 아, 여기 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최 작가님은 예. 어떤 캐릭터에 가장 애착이 있으신지? 저는 거기서는 이제 시인이 한 명 나옵니다. 예. 여자 시인. 예예. 잠재적인 이별 대상으로 나오는데 그 줄여서 이제 잠별이라고 하죠. 그 잠별의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 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첫 방송 때 자작시 낭송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작품 곳곳에 어떤 시적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시에 대한 굉장히 남다른 애착이도 있는 것 같고 뭐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밴드 이름도 시와 바람 거기서 네. 이제 보컬 메인 보컬을 맡으시고 계신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과거에 시집을 한 권 내셨다는 그런 어떤 풍문도 있던데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밝혀주시죠. 아 이게 이렇게 엮으니까 제가 정말 이제 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듯한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우연의 중첩이고요. 그 우연치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 약간 그 약간 비틀즈 코드 같은 그런 건데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시집을 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 분명한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인데 어. 제가 그 시집이 반품을 당했습니다. 반품을 당해서 그때 친구들한테 그 받은 호가 최반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가 제 시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웃돈을 주고 다시 대사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량 폐기 작전을 예, 지금 들었다는 거죠. 전부 네. 프리미엄 주고 제가 대사오고 있고요. 그다음 밴드 시와 바람은 그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예. 밴드는 아니, 원래 밴드 멤버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시는데 아니 우리 멤버들 다 그런 마음으로 밴드에 아. 임하고 있고 밴드 이름은 원래 밴드가 잘 되면 의미가 좋은 거고 밴드가 안 되면 이름이 별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뭐 그건 그냥 상당히... 다 시 바람 이렇게 갖다 붙였고요. 그다음 책에 시를 쓴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인의 캐릭터에 좀 그 책에 등장하는 여자 시인 캐릭터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의 퇴장에 한번 방점을 찍어주고 퇴장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어줍지 않게도 나는 슬픔이 사료인 타죠. 이런 시를 한 편 썼죠. 그러니까 책 속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 예, 그렇죠. 예. 그 우리 유철림 PD님께서는 우리 네. 최민석 작가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일상 속에서 시적 자작력이랄까요? 이런 아. 것들이 사람이 느껴지는데 네. 본인 사실 좀 부정을 하는 편이에요. 유철림 PD님께서는 네. 아주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시가 네. 이 그 뭐랄까요?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의 하나가 아. 아니었나. 압권이었다. 역시 네. 공중파 방송에 책하고 놀자. 책 전문 PD시라.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아, 난 소설가들은 소설만 쓰는 줄 알았는데 시도 잘 쓰는구나. 그리고 이 나는 이미지를 바꾸는데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조라는 동물이 사실은 자기 머리만 숨기면은 모든 자기 몸이 숨는 줄 아는 그런 네.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슬픔이 사료인 타조. 이 슬픔만 자기 숨기면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네 자기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 그런 느낌. 제가 누군가가 이런 해석을 해주길 바랐는데 마치 짰다는 듯이. 아니 정말 그대로. 네, 네. 정말 아, 문학평론가 하셔도 되겠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아. 최민석 작가께서 어떤 시적 사용도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상당히 재능이 예. 강하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시와 바람이 여기에다 가사를 붙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가. 아 시와 바람은 기본적으로 저희 캠퍼스 뽕 아. 캠뽕 그룹이기 때문에 네. 고품격 시조에는 예, 좀 맞지 않는 걸로 아, 네. 밴드 멤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멤버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아,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역시. 언젠가 그 전량 폐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시집이 복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번 그 경장편 소설 아주 화제의 장안의 화제인 그 쿨한 여자 이야기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이 작품 내내 음악이 흘러다니는 것처럼 어떤 그 챕터마다 가수와 또 노래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음악 활동이랄지 어떤 방금 말씀하신 시와 바람의 어떤 니도로도 활동 중이신데 음악에 대한 어떤 애착이랄까 그리고 소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작가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있다면
의외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떤 혁명가가 혁명을 꿈꾸려고 했을 때 그 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실패한다. 왜냐? 그렇게 물으니까 음악이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사실 공기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드라마에도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노래죠. 근데 소설에는 음악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소설에도 음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소설을 가지고 뭐 영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또 영상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어떤 음악을 넣으면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미리 AS가 아니라 BS, 비포 서비스 차원에서 아, 이 음악 쓰십시오. 미리 다 깔아놓은 거죠. 장면 장면만. 쉽게 말해서 이제 작품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아, 그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요 대목에서 제가 약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0, 30%. 네. 미리 이제 좀 이 음악을 써놓음으로 인해서 독자들도 그 해당 장면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면 네. 예, 공감각적인 그 하루키가 얼마 전에 그 1급 파서 냈을 때는 네. 그 앞에 CD까지 넣어가지고 네, 네. 쇼스타코비치 그 CD까지 넣어서 아, 이렇게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제작비나 여러모에서 저작권 문제지. 아니 또 하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밀어주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 제가 그냥 타이핑해서 제목 써놓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 음악과 책을 동시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소설들이 제가 이거 말고 실제로 있었죠. 알루미늄 예, 예, 그것도 예. 있고 박민규 작가의 그 죽은 왕비를 위한 파반느에도 CD가 있고요. 가까운 일례로 제 최근에 이제 절판을 당한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 시에 시와 바람 CD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산 그것 때문에 절판이 없는데.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아주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이야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능력자라는 그 장편 소설이 나오기 전에 나온 산문집이시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인터뷰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산문에 대한 어떤 에세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저는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할까 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좀 제 진심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에세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래부터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작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세이를 정말 쓰고 싶었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에세이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형 한국에서 에세이 작가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반기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박지성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김연아가 돼야 된다. 네 번째 방법이 있다. 안철수가 되거나 아니면 스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에세이 작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면 에세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는 옛날 학생 때 써서 이미 그 체반품이라는 불명예를 한번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소설을 택했는데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이제 에세이를 열심히 썼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설도 또 쓰다 보니까 여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설에 대한 애정과 에세이에 대한 애정이 둘 다 깊어졌는데 여전히 부등으로 한쪽으로 택해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제 애정은 에세이 쪽에 더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이 비유가 옳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낸다면 네. 어디 쪽에 좀 많이 더 내렸으면 좋겠다. 에세이 쪽으로 많이 내죠. 굉장히 돈이 되니까 에세이가. 에세이 돈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소설을 더 사더라고 이상하게. 네. 아 근데 제가 그 최민수 작가님이 지금 영삭이라는 저기 영화 예. 평론 예스24에 예. 평론은 아니고 뭐 칼럼 정도. 예. 거기 첫 번째 회를 예. 보니까 사실은 소설가가 된 게 이제 영화 평론 하고 싶어서 영화 기자가 되고 싶었. 영화 칼럼을 쓰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예. 이제 소설을 쓰게 됐는데 소설가가 되니까 영화 칼럼 제의가 와서 결국 영화 칼럼을 쓰게 됐다 이렇게 됐죠. 아 예스24 하니까 생각을 하는데 예. 예스24에서 지금 예스24 이런 얘기 다 해도 됩니다. 아, 네. 뭐 최 작가님이 연애 상담 무슨 코너 개설했던데. 아 최근에. 근데 왜 김보현 씨 이름이 있어? 세 개밖에 없는데 내가 보면서. 확인하고 봤는데 네. 자기들끼리 여기에는 책 뒤에는 김경주 시인 있고 네. 거기에는 김봉현 시인 제가 있고 제가 주로 이 측근들이 네. 지원해 주셔서 네.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연애 상담 코너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2주짜리 이벤트고요. 네. 출판사에서 이게 책이 나왔으니까 뭔가 출간 기념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독자들이 질문을 하면 작가가 직접 댓글을 다는 행사를 하자. 그 댓글에 소울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아니, 영혼 없는 댓글이 없죠. 네, 영혼 없는 댓글들이 쭉 달려 있고. 그 김보현 씨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품앗이 생태계. 저도 짜증이 나서 김보현 씨한테는 그냥 막 답을 달아놨는데, 아무튼 그건 출간 이벤트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연애 상담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면 진짜로 이제 연애 상담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 근데 이게 저희 방송이 업로드가 될 때쯤이면 2주 그 이벤트 이벤트가 끝날 겁니다. 아무튼 그 청취자 여러분, 최민석 소설, 최민석 작가의 최근 그 신간. 그 쿨한 여자의 특별한 이벤트 에이스 입사해서 연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나도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 뭐 김어준 씨도 결혼 안 했는데 뭐 연애 상담 엄청 오래 했잖아요. 결혼은 연애의 끝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렇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뭐 연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이 연애 상담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연애 소설 쓰고 연애 상담하고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그 다른 방식으로 좀 가서 재밌게 풀어졌는데요. 그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최민석 작가가 저가 이제 동갑내기 그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최민석 작가를 지면으로 처음 보게 된 게 이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이 새 사실이라는 영광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물론 이제 글도 훌륭했지만 표지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자신감이 참 근 한 20여 년 가까운 어떤 시간 동안 자기 사진을 전면에 그렇죠. 일면 표 1에 다 깔아서 쓸 수 있는 용기. 그렇죠. 아, 이거 팔기도 아직 못 해본 것 같아. 아직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이 뒷면 옆에 띠지 있지 않나요? 예. 네, 근데 본인이 이게 생각하시는 외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부심이랄까 자존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출판사의 어떤 기획된 의도인지 이 자리에서 출판사의 의도였죠. 그리고 네. 이제 출판사에서 그러면 상품성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래서 이 책이 절판이 됐고요. 예. 네, 지금 이제 표지에 작가 얼굴이 들어가서 이 책이 아카일로를 걸었다. 아카일로를 걸을 마케팅 쪽을 한번 걷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진지하게 제 작가 우리 표지갈이 한번 해. 표지갈이가 뭐냐면 표지를 책의 표지를 싹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의 표지를 붙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도 좀 바꾸자. 너무 길다 그래서 야 그거 뭐 표지 바뀌고 제목까지 바뀌어버리면 독자들은 또 새 책인 줄 알고 또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전 세계 독자가 13명밖에 없지만 또 12명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돼서 그 책은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절판을 시켜버렸죠. 예. 쿨한 여자의 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 표지에 대한 어떤 또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우리 최민석 작가님께서 또 굉장히 디자인적인 감각이랄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많은 디자인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좀 원래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그 시안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 책 컨셉이랑 잘 구현이 뭐 좋게 됐는데 그 제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외부 디자이너랑 또 작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게 뭐 거의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저희가 제가 디자이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 거의 밤새다시피 작업을 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여성이 있는 이 사진이 주요 부위가 그렇죠. 마치 이게 띠지처럼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5cm 정도만 내려왔으면 네.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동전으로 긁으면 다 지워지는 건가 싶어서 동전으로 긁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지금 책은 표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 보관으로 제가 깔아둔 거는 이 여기를 싸고 있는 이 표지를 벗기시면 하드커버에 진짜 흔치 않은 그 민트색에 커피색으로 또 저희가 사도 인쇄를 했습니다. 네, 쿨한 여자라고 최민석 소설 이걸 사도 인쇄를 했으니까 이거 표지를 벗겨내고 보관하셔도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뭐 출판사 또 디자이너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표지와 우리가 무슨 사진을 썼냐 이런 이야기를 좀 오갔었는데 쿨한 여자랄지 최민석 작가의 어떤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좀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지에 들어간 사진이
지금 또 DJ를 하고 계신 또 김경주 시인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네, 또 찍어주신 제 독특사까지 밝혀주시군요. 아, 네. 신이 이분이 신이 아니요 아니요 그, 아. 아니, 모델이 작가분, 아니라 사진 작가가 그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모델이 아 제가 당황하셨어요 여기 지금. 작가님과 뭐 제가 네, 다 거의 계신데. 친인척 혹은 측근 위주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이라 둘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네, 느낌 아. 약간 협동조합 느낌으로 네. 창작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처럼서 엉켜있죠. 우리 최민석 작가 하면은 요즘 이제 많은 기자 혹은 어떤 그 문단의 어떤 병평이 나 있는 키워드들로 생각을 했을 때 독특한 유머, 비애스러운 유머 혹은 어떤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어떤 막장 소설. 막장은 아직은 못 썼고요. 이제 쓰려고요. 네. 막장에 대한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어떤 최민석 작가만이 구현한 어떤 유머스러움의 어떤 따뜻하면서도 비애가 섞여 있는 이런 유머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작가로서는 커다란 자산이고 어떤 그 담고 싶고 뭐 훌륭한 어떤 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또 설계가 있으신지 혹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아, 제가 뭐 설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나 작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 자체가 크게 막 진지하고 크게 엄숙한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좀 가끔씩 유머가 나와야 되고 때로는 키치적이고 그리고 너무 또 유머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뜬금없는 애수, 비애 이런 것 좀 약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끼어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독자들은 네. 거기서 넘어지죠. 네, 그런 좀. 걸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도 가끔씩은 굉장히 그 날실과 시실이 잘 직조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뭐 그걸 하기엔 제가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좀 경쾌한 발걸음으로 시작을 했죠.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상징적인 공간 중에 중요한 공간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강정마을하고 나가사키. 예. 예.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작가님만의 의도랄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아 저번에도 그 질문하셔서 제가 좀 굉장히 실망할 만한 대답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은 이 소설은 원래는 제가 이제 잘 되면 시리즈로 써볼까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마치 그 비포 미드나잇 시리즈처럼 네. 그래서 여인 추억이 뭐야? 여인 추억도 시리즈로 막 나와요. 막 장소만 바꿔가지고 다 똑같은 일하고. 여인 추억 아, 마사오로 아십니까? 마사오로 안다니까. 아 이제 지금 위험한 게스트 모셨네. 아니 마사오 모르세요? 아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아 예. 마사오 아시죠? 선생님도 아시는 거 같아요. 네. 그 살짝 웃었어요. 예. 아무튼 이 쿨한 여자를 시리즈로 간다면 여기에 그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고 싶 꼭 내가 좋아했던 장소를 여행의 배경으로 계속 등장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등장을 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더블린으로 하게 될 경우에 독자들이 더블린까지 여행을 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나가사키를 등장을 시켰고 그다음 이 소설의 핵심은 계속 뭔가를 먹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마치 한 권의 괜찮은 가이드북처럼 좋은 장소, 훌륭한 음식, 그다음 멋있는 배경 이런 걸 계속 등장을 시켜서 독자들도 이걸 읽으면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도록 하게끔 좀 원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쓰더라도 무조건 어디론가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어디론가 떠나서 무조건 맛있고 좋은 거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제가 괜히 여인 추억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그 뭐랄까 이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사실 이 책에서 막 노골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방송적으로 잘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꼴릿해요. 되게 꼴릿하고 이 시인이 그 비행기에서 그 침릿의 그 다른 장르인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차라리 하루키 소설에서는 차라리 나오코가 네. 그 와타나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얘기 되나요? 적당하게 그런 오랄 장면에서 별로 이렇게 아 정말 지저분하다라든지 아우 네. 너무 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야하다고 느꼈거든요 솔직히 그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 SBS 국장님 여기 류철민 PD 한번 아니 엄청난 저로서는 엄청난 네. 칭찬인데 솔직히.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을 되게 꼴릿하게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아 나도 참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 읽다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독자를 흥분할 시킬 수 있는 만한 어떤 구석이 네, 분명히 있었죠. 저는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 보면서 상당히 어떤 그 굉장히 핫하다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과 좀 다른 끈적끈적함? 시인이라 핫하다라고 표현한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또 유부남이고 아, 저도 유부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유부남이잖아요. 와이프가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저 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읽힐 수 있는 소설이지만 굉장히 어떤 담백한 요운이 많이 담겨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최민석 작가의 최근 경장포 소설 쿨한 여자를 조금 더 많이들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마치 성애 소설인 것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변명할 시간을 안 주시고. 아니 이 소설은 그 친하신가 봐요. 아니 그 아니고 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장면도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정서는 이제 서정성입니다. 그렇죠. 네, 서정성이고 간혹 변명처럼 들린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구차해지네요. 네. 간혹 이제 유머가 나오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뭐 그런 러브씬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강렬하게 인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또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제목에서도 이제 표방이 돼 있듯이 과연 작가님에게 쿨함이라는 것 무엇일까? 제 주변에 그 최민석 작가님 왕팬이 한 분 있는데 저한테 그 이 소설을 최근에 이 소설 읽고 물어봐달라고 대지를 해달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답해 주시죠. 네. 과연 그 왕팬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이 제목이 쿨한 여자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가 쿨함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초두에도 제가 밝혔듯이 단편 소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경장편의 제목을 쿨한 여자라고 한 거 외에는 사실 제가 쿨함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자 한 바는 없었어요. 그리고 쿨함은 거의 뭐 죽은 단어니까. 이 소설 속에서는 특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 평상시는 어떠세요? 쿨하다라는. 좀 본인이 쿨하신 편인가요? 아니 지금도 이제 모시메리 쿨 남방 입고 왔고요. 시원한 거 좋아하고요. 왠지 좋아하고요. 영혼 없는 대화 같은데. 영혼 없는 대답인데 저거. 아니 쿨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 스튜어디스랑은 상관이 없으신가요? 아 뭐 소설은 그 철저한 허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를 쓰는 입장에서 허구를 다룬다는 거 상당히 매력도 있으면서도 또 어떤 뭐 물론 시가 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진정성의 측면에서 언어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허구를 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 혹은 약간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근데 개인적인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 어떤 소설을 쓴 데 있어서 허구 혹은 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 어떤 작가는 재미라고도 하고 뭐 어떤 작가는 굉장히 주제의식도 있는데 저는 최민석 작가한테 한번 가깝게 지내지만 못 물어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저는 내면적인 주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자는 그러지 못했는데 사실 주제를 전면에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작가예요. 쿨한 여자는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라면 어느 정도는 그 수면 위로 드러내놓겠죠. 저는 굳이 따지자면 주제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깨달음이나 대단한 주제는 사실 굳이 소설을 읽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웬만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사실 정보는 논문을 따라갈 수가 없고 시의성은 기사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는 소설은 재미란 말이죠. 그 재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통찰이나 뭐 감동이나 교훈이 부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우선을 두는 건 항상 재미죠. 여기서의 재미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매끄럽고 좀 네. 즐겁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동력이기도 하고 웬만한 네. 서사나 네. 이런 걸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다. 네.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또 디테일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럼 캐릭터 같은 거 구성하실 때 관찰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관찰하시는? 평소 캐릭터 구축은 평소에 이제 좀 주변의 인물들을 봐두잖아요. 예컨대 저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친구가 제 소설에서 이제 뭐 사기꾼이나 강간범이나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주로 리벤지의 무대로 사용을 하시네. 망원동에 그
이삐만 카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 그 삐 재만 씨가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소설에 제가 SNS에 한번 그 공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소설에 등장하는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뭐 도적은 항상 이름이 이재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가져오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여기서 이 선배 있잖아요. 성현우. 아 현우 선배. 예. 현우 선배 보면서 왠지 제가 오늘 여기 딱 온 순간 아 이 주변에 현우 선배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그런 상상을 가지는 게 작가로서 그 바랐던 희망이고요. 어 그런 식으로 아 최민석이 의도했던 게 누구지? 최민석이 의도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허구지? 이런 걸 계속 탐구하는 게 이 소설에 대한 매력을 잊지 않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네.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보통 이제 소설을 볼 때 이야기 속에 이제 몰입이 되어서 어떤 그 캐릭터에 적게 되고 혹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작가의 어떤 목소리라고 말하는 것들 많이 읽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최민석 작가의 소설을 보다 보면 이 이야기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야기도 따라가면서 자전적인 어떤 느낌들에 대한 암시적인 거랄지 어떤 독특한 유머의 방식 때문에 작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건 굉장히 천재적이다. 그래서 작가 사진을 계속 저기 네. 계속 일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키고 네. 내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어라. 뭔가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야 이제 작가가 궁금해지고 그래야 에세이를 삽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에세이의 방점을 찍는 작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은 에세이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원래 이제 인터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좀 흐트러졌습니다. 최 작가님을 이제 모르고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최 작가님을 알고 이 책을 읽으니까 자꾸 주인공 얼굴에 최 작가님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네. 머릿속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몰입하는데 전 잘 되더라고요. 이 남자 성격이랑 너무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종의 저의 페르소나이긴 하죠. 캐릭터상으로. 예, 왜냐하면 주인공이 또 직업이 소설가고 저도 소설가고 제 생활의 단면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양념으로 뿌린 면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의도했던 바입니다. 예,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신작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고 갔는데요. 이 최민석 작가의 최근 경장편 신간 쿨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BS 라디오 프로그램 책하고 놀자의 류철민 PD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좀 프로그램이 고품격 프로그램이 좀 싼마이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그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제가 나중에 책하고 놀자에 가서 네. 제가 고스란히 한번 또 재연해 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처절히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우리 최민석 작가의 신작 쿨한 여자 특집편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년보다 빠르게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비 때문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